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조금 포맷을 조금 바꿔봤어요. 맨날 옷 만들기 정석에 제가 나와서 만들고 패턴 뜨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너무 딱딱한 것 같아요. 저도 하면서 재미도 없고. 그래서 제가 원단을 가지고 디자인을 뽑아서 옷 만들기 정석으로 만드는 과정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고 예전처럼 옷 만드는 거 패턴이라든지 봉제는 예전처럼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 앞에 부분에서 원단 가지고 왜 이 원단 가지고 이 디자인을 선택을 했는지 또한 제가 앞으로는 디자인을 원단 가지고 디자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려고 해요. 어떤 디자인을 뽑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가지고 일방적으로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주거니 받거니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해요. 원단을 구매해 가지고 왔어요. 저는 근데 원단을 딱 가져오면 이렇게 해요. 먼저 원단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단이 어떤 원단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원단이 폴리인지 나일론인지 면인지 울인지 막 이런 몇 가지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를 파악을 해요. 뭐 디테일하게끔 뭐 면이 몇 프로고 폴리가 몇 프로고 이런 것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원단의 천연섬유인지 아니면 인조섬유인지를 파악을 먼저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세탁을 하고 나서 주는 현상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질에서 좀 알면은 제가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원단의 성질을 아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만져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촉각이라고 하는데 촉각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요거 좀 부드럽고 면 같다. 요거 면 같은데 이런 느낌. 요거는 린넨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 두 번째는 이렇게 만져보면서 비춰보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해요. 그런데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의 터치감이라든지 느낌 정도는 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속법이라는 거가 있어요. 태워보는 거죠. 자, 한번 제가 오늘 사용할 원단을 한번 살짝 태워볼게요. 자, 원단을 이렇게 제가 조금 잘랐어요. 그리고 한번 태워볼게요. 여기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태워볼게요. 자, 굉장히 잘 타죠? 자, 탔어요. 탄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해요. 흰 끓음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거예요. 흰 끓음이 나면서 불이 잘 꺼졌어요. 그리고 냄새가 중요해요. 냄새가 종이 타는 냄새가 좀 났어요. 그리고 흰색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쪽에서 선풍기가 불어서 가리고 자 이렇게 보면 보통 폴리라든지 인조섬유를 태워보면 검은 끓음이 생기고 촛농처럼 떨어지는데 얘는 그런 현상이 없이 흰색 끓음이 생겼다는 거는 이 원단은 면이나 린넨, 마일 소재가 커요.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종이 타는 냄새가 좀 나는 거 봐서는 면일 확률이 큰 것 같아요. 면 100%일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원단이 어떤 원단인지 대략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면의 장점을 제가 기억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면은 꾸김이 잘 간다. 단점일 수 있겠죠. 꾸미 잘 간다. 장점은 통풍성이 좋다. 시원하고 몸에 살에 닿을 때 뭔가 감촉이 좀 좋다. 이런 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제가 꼭 테스트를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다려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 다리는데 제가 지금 영상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두 개를 어느 정도 넓이로 해서 잘라요. 두 개를 잘라요. 옆에도 깨끗하게 두 개를 자를 거예요. 두 개를 자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위에 거와 아래 거가 똑같아야 돼요. 똑같이 놓은 다음에 다 똑같은지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를 들어서 놓고 하나에만 스팀을 줄 거예요. 스팀을 최대한 많이 앞뒤로 자 스팀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물빨래 하셔도 상관없어요. 스팀을 일단 많이 이렇게 준 다음에 스팀으로 테스트한 다음에 얘를 다시 갖다가 놓는 거예요. 전혀 안 줄었네요. 이 원단 자체는 이쪽으로도 식서도 푸서도 안 줄었어요.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는 이 원단은 이 원단은 줄지가 않는 원단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알았어요. 그러면 어떤 디자인으로 해도 상관없죠. 주는 원단은 진위라고 해요. 원단을 전체적으로 다 스팁을 한번 죽이고 해야 돼요. 항상 옷을 만들 때는 꼭 그 테스트는 꼭 해야 돼요. 이 원단이 주는 원단인지 안 주는 원단인지 꼭 알아보고
주는 원단이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원단을 스팀을 한번 주거나 아니면 워싱 물빨래로 한번 해봐야지 돼요. 지금부터인데 이 원단 가지고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자, 이 원단 가지고 뭘 만들 것인지를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원단 자체가 그렇게 두껍지 않기 때문에 바지를 사용했을 때는 좀 비침도 있을 것 같아서 바지는 아닐 것 같아요. 바지는 아닐 것 같고, 자, 바지가 아니면 뭐 원피스 같은 경우도 조금 너무 얇아요. 얇고 꾸김이 좀 가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원피스도 아닐 것 같고, 딱 어울리는 거 블라우스를 만들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포인트를 몇 가지를 한번 줘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네크를 정하는 부분을 먼저 해요. 자, 라운드 넥으로 제가 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단 자체가 몸에 핏하거나 이런 원단은 아니에요. 뭔가 좀 루즈한 옷, 좀 박스 핏 정도로 나올 것 같아요. 자, 네크 부분을 안단 처리도 되는데 여기를 단작이라고, 콤비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쪽에서는 자, 이렇게 따낼게요. 따내서 두 겹으로 여기를 따내서 처리를 하면서 앞부분에는 블라우스 겸 셔츠이기 때문에 단추를 넣어 볼게요. 이렇게 단추를 넣었어요. 소매를 랜턴 소매라는 걸 한번 가르쳐 보려고 해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생긴 게 랜턴 소매라고 해요. 랜턴 모양처럼 생겨 있죠. 요렇게 랜턴 모양으로 생겨져 있는 소매. 요게 약간은 스커트에도 요런 랜턴 스커트라고도 하는 거를 가끔은 하는데 그렇게 해서 랜턴 식으로 요런 식으로 소매를 한번 끝부분 처리를 두 겹으로 심지를 붙여서 한번 처리를 하는 걸 이렇게 볼 거예요. 전체적인 실루엣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뒷부분에서 너무 앞에 부분이 모던하고 심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도 라운드로 이렇게 따내면서 골반까지 이렇게 박스핏으로 이렇게 만들 거예요. 박스핏으로 만드는데 뒷부분에는 너무 원단 자체가 얇다 보니까 흐물흐물할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겹으로 심지를 넣어서 밴드 처리를 한번 하면서 옆에가 답답하지 않도록 트임을 옆에는 트임을 주고 뒷 부분에 살짝 주름을 양쪽으로 잡아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밋밋한 거에 비해서 주름을 잡았어요 제가. 그 다음에 뒤에도 랜턴 소매식으로 소매도 7부 소매로 만들고 뒷부분도 이렇게 콤비라고 하는 이렇게 따내는 걸로 심지해서 여기 부분에 심이 좀 받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심지 작업을 좀 롱치마로 이렇게 주름 잡힌 롱치마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바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지도 통바지 같은 경우 이렇게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기에도 그냥 느낌 그림상에서도 심플하면서도 깔끔할 것 같아요. 원단에 잘 어울리는 요 디자인을 요번에 옷 만들기 정석에서 해볼게요. 자, 궁금하시면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패턴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자, 이 시간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 그러니까는 요거를 만드는 거 말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옷 만들기 정석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다음 시간에 들어갈 원단을 미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저는 이런 디자인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의견이 또 틀릴 거 아니야. 저 원단 가지고는 그거 말고 얘를 해야지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제가 한번 다음 시간에 사용할 원단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원단을 가져올게요.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원단은 요 원단이에요. 자, 원단을 좀 자세히 제가 보여드릴게요. 원단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세히 보이시나요? 이렇게 원단 두께감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단 꽃무늬가 있어서 네이비에 이렇게 예쁜 꽃무늬가 잘 들어가 있는 원단이에요.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첫 번째 안은 V넥으로 그 다음에 자기 어깨를 살짝 맞으면서 핏은 루즈하게끔 허리가 들어가지 않는 루즈하게끔 쭉 갈 거예요. 루즈하게끔 가는데 허리를 끊고 얘를 셔링을 이렇게 허리에서 잡아줘서 롱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디자인. 소매는 어깨 부분에 살짝 주름을 잡고 손목에 가가지고 이렇게 고무줄 처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처리를 해서 볼륨감 있게끔 이렇게
요런 식으로 들어가는 부인에게 이렇게. 자, 얘는 루즈하기 때문에 그냥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머리에 써서 입을 수 있게끔 뒷부분에 없이 만약에 이렇게 목을 좀 가을이고 해서 너무 파는 게 싫다고 뒷부분에 고리 단추도 가능할 것 같아요. 고리 단추도 가능할 것 같고 박스핏으로 와서 허리 부분에서 셔링을 잡아서 이 원단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원단 가지고 이런 디자인 그리고 어깨 부분에 약간 셔링을 살짝 소매 끝부분에 잡아주면서 밑에 부분에도 셔링을 이렇게 잡아주는 방법. 이런 식의 되는 디자인이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제가 목 부분에 보트넥이라는 건 옆에서 이렇게 파지는 거죠. 옆에서 이렇게 파지는 보트넥으로 놓으면서 얘 또한 루즈한 원단 자체가 타이트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루즈한 게 나을 것 같아요. 루즈하게끔 살짝 허리서부터 이렇게 루즈하게끔 가는데 허리에서 끊어가지고 셔링을 잡는 게 아니라 밑에 부분에서 좀 셔링을 잡는 방법. 이렇게 셔링을 잡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는 소매는 그냥 일직선으로 그냥 오는 방법. 이렇게 일직선으로 떨어지게끔 하는 거. 보트넥에 일직선으로 와서 루즈하게끔 돼 있는 부분. 뒷부분 같은 경우도 루즈하게끔 와서 뒷부분도 한 무릎 정도에서 셔링을 잡아주는 허벅지 위에서부터 셔링을 잡아주는 느낌으로 얘도 이렇게 자 얘도 그냥 머리는 그냥 쑥 입을 수 있게끔 편안하게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매는 그냥 일자 소매로 이렇게 맞는 거 보트넥에 자 보트넥에 얘는 부인에게 허리를 끊어서 셔링을 잡아주는 방법. 이 원단으로. 자, 이 원단으로 했을 때, 1번, 2번, 3번이 또 있을 수 있어요. 3번은 여러분들이 이 원단,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원단을 가지고, 뭘 만드는지 좋을지. 자, 여러분들 추천해주세요. 1번, 2번. 둘다다 마음에 안 들어요. 3번은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림바로 얘기를 해주세요. 디자인을 보내주시면은, 저 림바가 이 원단에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각자 취향이나 나는 님빠 어떻게 이 원단 가지고 이런 디자인을 만들려고 해요? 이런 디자인을 만들어야죠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 님빠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와 잘 어울리겠는데라고 하면은 그 또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좀더 뭔가 너무 밋밋한 건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옷 만들기 정석에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옷을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실력이 높은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나게 어려워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는 너무 어렵고 막 이러면은 좀 힘들 거예요. 예쁘긴 해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그 수준을 한 중간 정도에 맞힌 수준으로 좀더 추천을 해주시면은 저 림바가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는 1번인데 1번에서 V넥보다 라운드가 낫지 않을 것 같아요. 꽃무늬인데 뭐 이렇게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게 저한테 하고 싶은 말들이 있으면은 댓글로 쭉 해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모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잘 어울릴 만한 디자인을 옷 만들기 정석에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두 가지 디자인을 지금 제가 했어요. 하나는 지금 제가 진행을 하면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보여드릴 거고, 다음 주나 아니 바로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바로 또 제작을 할게요. 이 꽃무늬 원단. 이거랑 잘 어울릴 디자인을 올려주시면 그림 사진을 올려주시면 그거를 좋은 부분만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댓글 여러분들이 많이 남겨주셔야지 저 림바가 힘내면서 새로운 디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저 림바 아까 보여드렸던 요 원단 있죠? 요 원단으로 아까 디자인한 거 만드는 과정과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뵐게요. 저 림바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자, 안녕!